비가 오지 않으면 기도해야죠. 그런데 비가 잘 내리고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봄비가 올 때 비를 달라고 기도해라. 지금 봄비가 주룩주룩 내렸는데 축복의 비를 달라고 기도해라. 중동 지역은 10월이 우기예요. 또 4월이 우기예요. 그때는 비가 와요.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고 내리는 계절에 또 비가 지금 주룩주룩 내려도 비를 달라고. 구름은 물주머니예요. 물주머니를 다스리시고 번개 천둥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 비가 내리지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고 뭐 비가 오지 뭐 이러면 하나님이 비를 하늘 문을 닫아서 안 주시면 흉년을 만나요. 또 비를 너무 많이 주셔도 홍수가 나서 농작물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앵그리 화가 나시면 비 대신에 우박을 주세요. 시편 105편 32절에 하나님이 비 대신 우박을 애굽에 내렸다. 그러면 망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 축복의 비를 달라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일이 잘 될 때 더 잘 되도록 기도하라. 건강할 때 더 건강을 위해 기도하라. 부부가 행복할 때 더 행복한 부부를 위해 기도하라. 자녀들이 잘 달릴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잘 될 때 기도하라. 이 나라 유명한 대학에 수석 입학한 학생, 집안에 가문의 영광이라고 좋아했는데 한 달 안에 그 캠퍼스에서 놀다가 겨울이 바람이 무슨 급한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농구 골대가 넘어져 치어서 즉사했어요. 모두들 입학시험 위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부모들이 기도하지만 대학 들어가서 합격했어요. 아이고 이제 마음 낫다고 기도를 쉬. 근데 그때 아들이 죽는 거죠. 유능한 인재, 명문대학 나고 학위를 받았어요. 모 대학의 전임 강사로 일하기를 원했는데 그 대학에서 결론은 시간 강사해라. 자존심이 상해서 자살했어요. 잘 나가는 아들이 그 작은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할 때 평안히 기도해라. 사업이 잘 될 때 더 잘 되도록 기도해라. 건강할 때 더 건강히 기도하라. 자녀가 별처럼 정말 떠오를 때 더 자녀를 위해 새벽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적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이여 길을 기울이라,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로다. 연한 풀에는 가는 비가 필요하고 부드러운 채소에는 단비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 갖고 모내기 못해요. 그때는 소낙비가 필요한 거예요. 요엘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가 너희에게 이른 비를 내리되 적절하게 내리고 늦은 비를 내리되 적절하게 내려서 곡식이 넘치게 하고 너 독에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리라. 할렐루야.
비가 내릴 때 기도 안 하면 폭우가 쏟아질 수 있고 우박이 쏟아질 수 있고 비가 그칠 수 있어도 하늘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비가 내리는데도 기도하면 가는 비가 필요한 곳에 가는 비, 단비가 필요한 곳에 단비, 소낙비가 필요한 곳에 소낙비. 할렐루야. 그래서 잘 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이 안 되면 더 기도해야죠.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되는데 환난을, 역경을, 실패를 하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자기를 살펴야 돼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33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죄값이라, 36절에 보면 흉년을 만나는 것은 죄값이라, 37절에 보면 전염병이 오는 것은 죄값이라. 그리고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죄값이라. 모든 병, 모든 불행, 모든 것이 다 죄값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고 손수건을, 바빠서 바울이 못 가면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넣어 병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자기는 심한 병으로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의사 누가가 항상 따라다녀 도와줘요. 왜?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고 많은 방언을 하는 사람이고 성경의 저자인데 손만 대면 사람이 살아나는데 자기가 안 아프면 자기가 신인 줄 알죠. 교주가 되죠. 그래서 아야 나는 사람이야, 아야 그래 나는 사람이야, 겸손한 거죠.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 14일간 바다에서 죽을 고생하는 거 바울의 죄값이 아니거든요. 275명을 구원하고 멜리데 선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채찍맞고 감옥에 갇힌 거 빌립보에서 바울의 죄값이 아니거든요. 간수를 살리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지금도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하잖아요. 그 피의 교회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러나 많은 경우 몸이 아픈 건 죄 때문이에요. 전염병이 오는 것도 죄 때문이고 전쟁의 기운이 있는 것도 죄 때문이에요. 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를 행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청결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병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요아라파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안 지으면 건강한 게 성경이에요. 바울 같은 케이스 말고 또 죽을 병 천당 가일 땐 병을 주시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13살 먹은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다리가 너무 아파 병원 가니 암이 뼈에 다 퍼졌어요. 3일 전에 들었어요. 그 병원에서 어느 대학병원에,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라.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검사하더니 아, 여보, 우리 못하겠다고 언자락병원에 가봐라. 그 아버지가 언자락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께 갔어요. 목사님, 아들이 뼈에 너무 암이 퍼져서 그 큰 대학병원에도 감당이 안 된대요. 언자락병원 가라는데 가기 전에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언자락병원에 갔어요. 검사하니 암이 없어졌어요. 또 한 부인은
내 종양이에요. 머리 암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는데 좀 기도하고 잡으려고 좀 여유 있게 잡고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왜 제가 하필이면 암이죠? 내 암이죠? 자기 죄를 살피고 금식하며 15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갔는데 그 다음날 수술을 해요. 목사님, 제 사랑하는 친구 이 목사님이에요.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 순봉교회 목사님이에요. 아주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머리에 이물질이 있는 여인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암이라 안 하고 이물질이라 했어요. 근데 이 부인은 혹시 나를 고쳐주시나? 그 다음날 수술 받으러 가서 검사하니 암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는 부르짖어야 돼요. 회개하고 이사야 59장 1절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 너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다. 너 죄 때문이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인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계속 그 죄를 짓기 때문에 시편 66편 18절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맑아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기도하는 의인은 마귀도 도망가잖아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양심에 가책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나니.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앞에 포위당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 다 죽여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잖아요. 북한에서는 2012년도가 남북을 다 적화통일하는 목표의 해였어요. 주사파 교육을 하고 대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스파이 많이 보내서 남한을 안전히 북한처럼 만들기 위한 해가 2012년이었어요. 하나님은 2011년에 북한의 지도자를 없애버렸어요. 아무리 칼을 휘둘려도 하나님이 그 사람 코에 호흡을 뽑아가시면 죽어요. 북한, 중국, 일본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지언정 베를린의 장막이 무너지리란 건 기대하기 어려웠거든요. 엄중한 경계를 하기 때문에 누가 그 무서운 공산당 총 앞에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겠어요? 공산당은 진화론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동물로 봐서 막 죽여요. 가책도 없어요. 그러나 동독의 18개 도시에 80개 교회가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 장벽을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남 서도 가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뭡니까? 특별히 니콜라이 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월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불은간에 7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7만 명이 시가지에 나가 손에 손잡고 평화 시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 라이프치 시민들이 50만 명인데 32만 명이 다 나와서 같이 손잡고 평안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 공산당 정부에서 곧 무력으로 통제한다, 빨리 흩어져라, 무력으로 통제한다, 빨리 흩어져라, 그래도 32만 명은 죽일려면 죽이라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평화 시위를 했어요. 군인들이 거기 합세해요. 동독 경찰들이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막 32만 명 모여서 시위하니까 급하게 된 그 고위 즉 정치 그 사람 사보푸스키라는 동독 정치 국원이에요. 사보푸스키 그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동독에서 자유롭게 서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실수예요. 방언 나오듯이 그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동독에서 마음대로 서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자들이 언제부터요? Just now.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 방송들은 모든 동독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민물처럼 장벽으로 나가서 장벽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1989년 11월 9일 날 장벽이 무너지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치 국원을 실수시켜가지고 자유를 주신 거죠. 지금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서 세계가 이렇게 걱정하는데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먼 나라 일이 아니잖아요. 왜? 러시아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 북한, 중국이 우리 옆에 있잖아요. 6.25 때 러시아하고 북한이 합작을 해서 시작했고 중국이 지원했잖아요. 그 3개국이 우리 옆에 있잖아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듣고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미군이 한국에 있어서 중국이 마음대로 못해. 중국은 한국을 속국으로 알아요. 절대로 미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삼지 않아요. 중국은 속국으로 삼을 수 있어요. 또 북한은 꿈이 적화통일. 미군 물러가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쉽게 먹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합기도 8단, 태권도 8단, 검도 8단, 프로 복싱 하는 사람 네 사람하고 평민 네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도 안 돼요. 학기도 내 친구 보면 사람 금방 죽여요. 건들면 쓰러져요. 군인은 이 학기도 8단, 태권도 8단, 검도, 복싱, 유도, 싸움꾼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싸우죠. 무섭게 군인을 훈련해야죠. 무섭게 싸움꾼을 만들어야죠. 러시아가 이스라엘 못 건드려요.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워요. 우크라이나를 건드려요. 한국이 무서운 나라 되기 바랍니다. 강
강한 나라 되기 바랍니다. 육해 공군이 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중국을 이겨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비 올 때도 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가 잘 될 때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가 어려울 때 방향이 안 잡혀 방향이 불안한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래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기도 안 하면, 그래 너 하나님 나 섬기는 거하고 공산당 섬기는 거 한번 비교해 봐라. 우리가 공산에 되면 피 흘립니다. 예배 못 드리고 예배 드려도 숨 죽여야 됩니다. 선거 바로 하고 나라에 기도합시다. 신명기 4장 6절 7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되어서 모든 민족들이 와, 저 큰 나라 백성들의 지혜와 지식이 크도다. 우리가 가까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처럼 그들의 신이 함께하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크게 된다. 개인도 크게 되고 가문도 크게 되고 기도하면 교회도 크게 되고 나라도 기도하면 큰 나라 됩니다. 미국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받고 정책을 세워나갔습니다. 국회에 반드시 기도하고 지금도 물론 하지만 학교 공부할 때 먼저 선생님 학생들이 기도하고 부모를 선생님을 미국을 세계를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학교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다가 가톨릭 교인 케네디가 대통령 되고 십계명 다 없애고 기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왜 종교에 차별을 하느냐, 왜 기독교가 이 미국의 국교냐 하면서 대듭니다. 그때부터 각 혼란이 있고 빌딩이 무너지고 총기 사고가 불어나고 아직도 미국은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는 돈이 있지만 미국의 70%가 크리스찬이지만 그러나 회복하기를 원해요. 미국만 강해도 러시아가 저런 장난 불장난 못하죠. 미국이 강하면 세계의 경찰이 되는 거죠. 미국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나라가 돼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우리만 삽니까? 자자손손 물러줘야 되는데. 신명기 4장 40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와 너 후손이 한없이 복을 누리리라. 한없이 살리라. 한없이 복을 내리리라.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전쟁 없고 평화가 넘치고 세계 으뜸 나라가 되고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미국 버금가는 오히려 더 으뜸 되는 나라 되는 길은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도 못 잡는데 예수님이 해변에서 얘들아 좀 잡았니? 아니요. 그래 6절에 보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오른편에 던지니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애들아 대한민국 편안하니? 너 집은 편안하니? 아니요.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비 올 때 좋은 비를 위해 기도해라. 그 말은 뭐예요?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만 잘 될 때 기도해라. 그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나래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내가 크게 되고 내 가정이 크게 되고 교회가 크게 되고 나라가 크게 됩니다. 세계의 최고의 전문의,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 어머니가 종수야 엎드리면 앞서게 된다, 종수야 엎드리면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인다, 종수야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솔로몬처럼 대한민국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 없게 해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천만, 천이백만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하고 거룩한 운동을 하게 해달라고,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없이 잘 되게 천사를 파송해달라고, 나라 살릴 인물을 하나님 뽑아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